자, 지금부터 특정 위치에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가면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중점 둬서 알아봐야 될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엘리먼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노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들은 뒤로 밀고 싶다고 한다면 자, 이 노드는 현재 몇 번째 자리에 있나요? 0, 1, 2, 즉 인덱스 2번의 자리입니다. 즉 인덱스 2에 우리가 만약에 25라고 하는 숫자를 추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이 노드들을 동작시켜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insert case에다가 숫자 2를 놓고 25를 한 다음에 제가 고를 눌러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봅시다. 코드는 보지 마시고요. 자,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죠. 자, 우선 첫 번째 노드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찾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를 찾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노드를 찾았는데 이제 뭘 하냐? 새로운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노드와 기존에 있었던 저 20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죠. 다시 말해서 저 20의 넥스트로 25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25의 넥스트로 30을 지정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돼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이 노드가 바로 이곳에 위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노드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알고 있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이 노드에 대한 레퍼런스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로 이 노드의 레퍼런스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얘를 이 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은 뭐냐? 여기 있는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이 얘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이 노드의 레퍼런스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저 노드의 next 값으로 25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의 next로 30을 지정을 해야지 이렇게 연결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30의 레퍼런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20이라고 하는 저 노드는 temp1이라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노드의 값은 temp2라는 값을 가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노드이기 때문에 newNode라는 변수명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temp1의 값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것은 어디서 누가 가리키고 있나요? head. 자, head를 통해서 첫 번째 노드를 우리가 알아내고 그 첫 번째 노드에서부터 한 번 next를 실행해 주게 되면 바로 temp1이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20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라는 new 노드는 우리가 노드를 생성하면 알 수 있는 값이고 그리고 30이라고 하는 노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temp1의 변수의 이 두 번째 이 노드를
담을 수만 있다면 temp1.next는 뭐와 같나요? 이 30이라고 하는 이 노드와 같은 거죠. 즉 temp1의 next를 통해서 temp2의 값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만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제가 하는 얘기 잘 이해 안 가시면 한 번만 더 살짝 돌려보시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나머지 얘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한번 이번에도 명령을 추가해보죠. 자, addLast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10, 20, 30, 40을 추가시킨 상태예요. 자, 그리고 add. 자, 이 add라는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로는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노드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자, 저는 이 10, 20, 30의 이 30의 자리에다가 25라는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0, 1, 2, 인덱스 2에다가 25를 넣겠다라고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그렇게 동작하게 우리 만들어야겠죠? 자, 아직 add가 구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add를 구현을 해봅시다. 자, eclipse에서 create 메소드 add 이렇게 해서 이 add 메소드를 구현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언제나 똑같죠? temp1 자, temp1을 우리는 찾아야 되니까 데이터 타입은 노드고요. temp1은 head이다 라고 해서 이 head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 라는 것이 이제부터 관건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k의 값, 자, k의 값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어느 인덱스에다가 추가할 것이냐 라는 그 값이 k의 값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요 add 메소드에서 자, 첫 번째 인자의 값으로 k, 두 번째 인자는 object, 그리고 input이라고 해야겠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add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가 k입니다. 즉, input element를, input 값을 몇 번째 위치에 추가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값이죠. k로 지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노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k값이 0이다. k값이 0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위치에 데이터를 추가시키고 싶다면 바로 여기에 데이터가 추가가 될 것이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데이터들은 뒤로 쭉 밀리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k값을 1로 지정했다면 여러분이 추가한 25라는 값은 0, 1 해서 바로 이 자리에 25가 위치할 것이고요. 만약에 2로 지정을 했다면 25는 여기에 위치할 것이고 3이면 여기에 위치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숫자들은 각각 그 노드들의 인덱스의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k 밑에 있는 이 값들은 여러분이 첫 번째 인자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지정한 k 값이 0, 1, 2, 3이 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포커스를 여기 2로 놓죠. k값이 2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k가 2라면 0, 1, 2, 바로 이 위치에 25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엘리먼트들에 대한 참조값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녀석의 참조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20의 next로 새로 생성한 엘리먼트를 지정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새로 생성한 엘리먼트의 next로 바로 이 30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우리는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temp1,
이 돼야 되고 이것은 temp2가 돼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k가 2일 때 자, 이 엘리먼트가 temp1이 되게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여기 제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도구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 temp1으로 linked list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지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는 이것들이 첫 번째죠. 자, k가 2일 때 이것을 temp1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현재 temp1인 이 엘리먼트 예, next 값을 temp1으로 지정을 하면 temp1이 이것이 됩니다. 이게 temp1이 되는 거죠. 현재는 이건데요. 자, 코드로 쓰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temp1의 값이 현재 temp1의 next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temp1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next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temp1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temp1을 우리가 원하는 노드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k의 값이 3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곳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다면 여러분은 temp1의 값으로 이 노드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우선 이거는 공통이죠. 자, 이걸 실행하면 얘가 temp1이 되죠. 자, 그리고 이 구문을 실행을 하면 얘가 temp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문을 한 번 더 실행시키면 30이 temp1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k의 값에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다이나믹하게 예, 프로그래밍적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k의 값이 2라면 next를 한 번만 해주면 되죠. k의 값이 3이라면 next를 두 번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표로 그려볼까요? 자, k의 값이 3이면 몇 번 반복을 해줘야 될까요? 두 번 반복해줍니다. k의 값이 2이면 한 번 반복하고요. k의 값이 1이면 0번 반복하겠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n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n의 값은 k의 값에서 1을 뺀 값이 n입니다. 즉, n은 k 빼기 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이 입력된 k의 값보다 한 번 더 반복문이 적게 실행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코드를 고쳐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포문을 돌리는데 i는 0부터 시작해서 k-1번보다 i의 값이 작은 동안 반복문을 실행시킨다는 뜻이죠. 자, k가 3이면 여기에 k가 3이 되면서 3-1이니까 이 값은 2가 됩니다. i가 0부터 해서 2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이거 잘 생각해보시면 이거 두 번 반복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k가 3일 때 두 번 반복이 일어나는 반복문을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반복문 안쪽에다가 temp1은 temp1.next라고 하는 저 이 구문을 추가를 시켜서 k의 값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반복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어떠세요? 머리 아프죠? 꽤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내용을 말로 풀어내면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어떤 분은 좀 지루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건데 지루하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고요. 예,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번 끝까지 다 보신 다음에 한 번 더 보세요. 아직 temp1과 temp2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코드를 작성을 한 거냐면요. 자, 일단은 이 포문까지 돌리게 되면 temp1의 값은 바로 이 엘리먼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먼트를 temp2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엘리먼트의 next를 temp2로 하게 되면 이 녀석이 temp2가 되겠죠. 이렇게요. 즉, temp2는 temp1의 next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 뭐 이미 만들어지긴 했는데 바로 이 노드를 이제 생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new node는 예, input 값을 받은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이 코드로 인해서 바로 이 녀석이 화면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현재 temp1이 자, temp2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temp1이 이렇게 new 노드를 가리키도록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temp1의 next가 new 노드를 가리키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나요? 이 new 노드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도록 하면 되죠. 자, new 노드의 next는 temp2를 가리키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그림처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저 25를 20과 30 사이에 넣는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린 이제 이 linked list에 엘리먼트 하나를 추가시킨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ize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추가시킬 때 이 제일 끝에다가 노드를 추가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제일 끝에 노드를 찾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를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만 더 보강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내도 본질적인 건 다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요 제일 끝에다가 추가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실행이 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노드가 오겠죠. 자, 그런데 이 노드가 저 엘리먼트가 저 마지막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면 얘가 테일이 돼야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새로 생성한 이 노드에 next가 없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새로 추가한 어떤 노드에 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드를 새로운 노드를 tail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예, 가장 끝에 있는 노드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k값이 1, 2, 3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temp1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얘가 temp1, 얘가 temp1, 얘가 temp1이죠. 근데 k의 값이 0인 경우에는 temp1이 존재하지 않아요. temp1은 null입니다. 즉 temp1이 null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했던 그 코드는 여기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코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부과를 시키면 우리의 코드가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이거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add에 자, 들어갈 때 if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k의 값이 0이라면 add first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if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길게 작성한 저 코드가 실행되는 걸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다르게 동작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